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어항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일반 어항, 전면 디아망 어항, 그리고 올디아망 어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어항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어항의 기본 기능인데요. 모든 어항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안전하게 기르고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유리의 색상인데요. 일반 어항의 유리는 약한 탁한 초록색을 보여주고 디아망 어항의 유리는 하늘색을 보여줍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디아망 어항이 조금 더 맑은 느낌이 들지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사육자들도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어항에서 일반 유리어항이 가장 저렴하고 올디아망이 가장 비싼데요. 전면 디아망은 실상 가장 많이 보는 전면만 디아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했으나 일반 유리와 올디아망 간의 가격 간극이 거의 사라지면서 현재 전면 디아망 어항은 거의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어항, 전면 디아망 어항, 올 디아망 어항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해봤는데요. 각 어항마다 매력적인 특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산과 선호도에 맞춰 가장 적합한 어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항을 선택하실 때 이 정보를 꼭 참고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항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물생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